이게 케이팝 비디오가 일종의 정답지가 좀 있거든요. 뭔가 어떤 색감이랄까? 그리고 춤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뭐 1절 코러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뭔가 마스터컷의 군무신이 한번 딱 나오고 군무를 추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얼빡, 소위 말하는 얼빵 립이 나오고 매뉴얼처럼. 그런데 다른 그림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채로운 색깔들의 아웃풋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케이스 143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랑이라는 큰 사건을 이제 하트 괴물로 비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트 괴물을 찾으러 다니는 속에서 군무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 중간에 교차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그거 한 화면에서 해보면 어떨까?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 화면이 커지면서 이제 군무를 하자 뛰어내리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그때 촬영, 조명, 미술 감독님과 4~5시간 동안 우리 그러면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어떻게 얘를 뛰어내리게 할까? 진짜로 뛰어내려야 되나? 그러면 세트를 하나 더 만들자. 어떻게 보면 그 기법만을 위한 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죠. 메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군무이자 가장 이 뮤직비디오에 정말 척추처럼 메인이 되어줄 메인 세트로서 해왔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세계 혹은 차원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순간이 필요했는데 그 이동의 수단으로서 버스를 택했습니다. 정직하고 깔끔한 앵글로 버스를 담고 싶었는데 막상 카메라 대보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미술 감독님과 미술팀이었나 세팅하러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제 인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한쪽으로 실리니까 기우뚱 하는 순간을 제가 모니터로 봐버리는 바람에 저희 연출부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양옆에서 미는 장면을 부탁해서인지 특히 타이트 이미지 찍거나 이럴 때 정말 리얼하게 버스가 움직이고 덜컹거리는 느낌이 나서 되게 만족스럽게 그림을 확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영상이고요. 거의 100분 가까이 있지 않아요?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촬영해주시는 팀까지 해서 70, 80명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의 열정과 눈물이 녹아져 있지 않나.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세트 수정은 20, 30번씩 해본 적도 있고요. 대부분이 디자인 수정들. 소품 디자인 수정, 배경 디자인 수정. 네. 뮤직비디오나 영화를 작업할 때는 제가 이걸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앨범 아트워크를 할 때는 팬의 입장에서 얼마나 주워먹을 게 많을까. 그리고 멤버별로 캐릭터 분석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요. 이제 멤버별로 소품 하나하나 준비할 때도 이 멤버는 이거 써야지, 이 멤버는 이 소품 써야지.